나왔네. 이렇게 하면 우세차 정유연 정월 보름날 불악대표 김종흥은 산과 술과 정결한 노가로 제수를 차려놓고 무진생 성왕신령님께 고하나이다. 도물 주는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크게는 사회를 꾸미고 적게는 함부락을 조성하여 앞에서 그 승리 가져오자 합니다. 아, 네. 그러네. 아, 그거. 싸움 하나 더 먹고. 자, 자, 아,
내부터 완전 자세히 안 그러면은 저 완전 자세 뽑아라. 완전 문제야 이거. 완전 문제야 이거. 마이크를 사가야지. 마이크는 사주라. 잡아놨으니까는 오늘 저놈에서 육각을 떼내가지고 잔치 한번 해봅시다. 좋고요. 불폭감 중에는 이 서역 저희 기중 제일이시대. 안 살라니까. 얼마예요? 얼마기는 뭐 일단 근소를 달아봐야 아지. 에이고, 지갑을 꺼내야지. 카메라 들고 있으면 뭐 장사도 선나 안 될 때만은 뭐. 맛 좋고 먹으마 양기에 좋고 그 뒤에 늙은 양반 젊은 마누라 둘씩 데리고 살라구마. 이 서부란 아이고는 일이 안 되는데 안 살라니까. 저는 이제 노인네에서 주는 거야. 야,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어보는데 사울로 진친하래.
내가 고기 척척 달라붙는데 어떻게 달라붙는 거? 아니! 뭘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? 뜨끈뜨끈한 난로에 엿 달라붙듯이? 살랑살랑 자녀 궁디에 총각 달라붙듯이? 거기에 착착착 달라붙어! 소환자치 바라니야! 아니 그게 아니고 조합장하고 몇 개 했어? 두 분 몇 개 했어? 야 오시니까 오랜만이시다. 야야. 신경이 고집이야. 내가 살짝 살이 없다. 내가 없다 살이. 이것도 담아요? 아니 이거 좀 보기 좋게 담으라고. 어디 가지고 하려고? 농협에 업무 공개. 어. 공작이 당기면 좀 저물게 갖고 꼭지가 나와버리네.